자, 지우는 그런 자리 좋아하는구나. 기댈 수 있는 자리. 그지? 편하게 들어. 잠만 안 자면 돼. 자, 보자. 그때 중요한 표현이 현재 완료 나왔죠. 그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라는 거 나왔고, 대답을 해보려 한다. 라는 거 나왔고, 두 번째, 요건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외웠던 거죠. 나 희망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여기에 접속사 대지 생략됐다. 그렇죠. 난 희망해. 네가 너도 거기 언젠가 방문할 수 있기를. 자, 그리고 whether, if나 whether. 여러분 이제 어법에서 많이 외웠고, that보다 잘 모르겠다라고 할때 if나 whether 접속사 써야 된다라는 거. 투부정사의 형용사도 요거 우리 외웠고, 본문에 다 외운 거 여러분 일과에서. 자, 넘어갑시다. 대화문. 그때 했어요.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볼게. 너, 자, have PP 요거 쓸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현재 완료로 테스트로 나왔을 때, 너 스페인 음식 전에 먹어본 적 있니? Have로 물어봐서, 아니, haven't로 대답한다. 다른 건 다? 안 된다. Have you try가 뭐라고 이게? 먹어보다. 너 먹어본 적 있니? 마찬가지로 have로 대답을 해야 된다. 하고 또 대지 생략됐죠. 나 희망해. You can try it. 너도 언젠가 한번 먹어보기를. 하고 요게 형용 뒤에는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반드시 부사가 돼야 된다. 형용사 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자, 형용사는 뭘 꾸민다고 여러분? 형용사는 뭘 꾸민다고? 명사를 꾸민다. 부사는 뭘 꾸민다? 부사는 뭘 꾸민다? 명사 뺀 나머지? 뭘 꾸민다고? 여러분,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너무나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야? 부사는 뭘 꾸민다? 동사. 또. 문장 전체. 또. 형용사. 그리고 자기 말고 다른 부사. 명사 뺀 나머지를 죄다 수식한다. 좋은이란 형용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정말로 좋아. 했더니, 곧이 보세요. I will이라 답한 can이 아니라 can이 나왔다고 can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I will try it 뭐 someday 있어도 없어도 되고 뭐이 정도가 생략이 된 거예요. 먹어봐봐. 먹길 희망해. 그랬더니 대답이 뭐가 돼야 돼? 나도 먹어볼게. 그죠? 그래서 뒤에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조동사 will이 붙은 거예요. can이 아니라 조동사 will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우선은 나는 요 스페인 레시피 요리책을 좀 사야겠어. 자, 2번. 너 있잖아. 자, another. 자, another와 the other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another와 the other의 차이는? the other는 언제만 써야 돼? 전제 조건이 뭐예요? the other 쓰려면? 요거 안 했나요? 정해진. 몇 개라고 정해진. 케이크 몇 조각? 이거 저랑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지? 케이크 몇 조각? 케이크 두 조각이 나왔을 때, 원. 맛있어. 이때 나머지 한 조각, 뭐라 그래요? 하나 냈고 정해진 범위 두 개라는 정해진 범위가 있을 때 원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건 뭐가 된다? 디아더가 된다. 이게 뭐기 때문에 다른 거긴 다른 건데 더가 붙으면 느낌이 뭐라고? 정해진 거란 뜻이라고. 정해진 나머지 하나 디아더로 가야 된다. 반면에 어나더는 뭐라고요? 언 플러스 아더라고 그랬죠. 다른 거긴 다른 건데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하나 다른 거를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두 개라고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어나더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너 방문해 본적 있니? 또 다른 나라에? 마찬가지로 have로 답하고, 아니, 방문해 본적 없어. 또 have로 물어봐, 그지? 너는 방문해 본 적이 있니? 그래서 have you로 물어보셔야 돼. 그럼 제가 여기서 한글로 이걸 테스트 낸다 그랬을 때, 너는, 뭐, 너는이라고 되겠죠. 그죠? 한글로.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빈칸 딱딱 두개 나왔을 때, do you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have you가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방문해 본적 있냐를 묻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have you로 물어보셔야 돼. 그랬더니, 그때 이거 했죠? I have been to 뜻이 뭐라고? I have been to 뜻이 뭐라고? 어디에 가봤다, 가본 적 있다. 왜?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있어봤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있어봤다는 얘기는 갔다 와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 Have been to는 그래서 어디에 갔다 왔다,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고, gone to는 뭐죠 이건? 어디에 가버렸다. 지금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나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어. 나 희망해. 너또 한번 언젠가 여행하기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나라죠. 자, 얘도 뒤에 있는 뭘 꾸며? 동사 꾸미죠. really 문제 만들어 보면 뭐가 틀리다? really 되면 안 된다. 뒤에 있는 동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된다. want 뒤엔 동사 뭐만 쓴다고? 투부정사만 쓴다고. visiting 틀려요. 캐나다에 사실은 방문하길 원해. 봐봐. 전면 거 묶은 거 보이죠? 캐나다에 대한 이 책이 이렇게 되고, 주어 단수기 때문에 S가 붙고, 또 이건 동사 자리다. look이 뜻이 뭐라고 여러분? 이거는 보이다라는 뜻이요. look은 보이다. 이렇게 돼요. 자, interesting 뜻이 뭐였죠? 흥미,
정확한 뜻? 흥미를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니? 흥미를 일으키는. ED는 뭐라고? 흥미를 느끼는. 이 책은 뭐야? 매우 흥미를 일으키는 걸로 보인다고 되죠. 그래서 ING가 돼야 된다. 자, 또 하나 보세요. 너 행복해 보여 영어로 해봐. 너 행복해 보여 영어로 어떻게? 같이 들을까 이거? 같이 들을까? 너 행복해 보여 영어로 뭐야? 야, 너무 어렵니? 너 행복하게 보인다 영어로 해봐. 행복이란 말을 모르니? 얘들아? 계속 불행한 인생이? 너 행복하게 보인다 어떻게 해요? You look. 이거야, 이거야. 뭐가 답이야? 너 행복, 그냥 행복하게 보인다.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우리나라 말론. 근데 아니지. You look, 뭐야? 해피죠? 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왜 이런 일이? 봐봐. 지금 뭘 할 거냐면, 요게 맞는 건 알겠죠? Interesting. 그지?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제가. Interestingly라고 부사로 낼 수 있다고. 그 부사가 틀린 걸 알아야 돼, 여기. 왜 틀렸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봐봐. Look이 뜻이 뭐라고 이게?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이다라는 동사가 해석이 어떤 특징이냐? 이거 가려볼게. 그럼 뭐가 돼? 너 보인다. 이러면 돼, 안 돼? 이러고 끝내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돼? 너가 어떻게 보이냐고, 그지? 너가 지금 어떤 상태로 보이냐고 설명이 필요하죠. 얘네 해석 자체가 뒤에 뭐가 필요하다? 주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해석 자체가. 너 보인다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보여? 요렇게 보인다고. 그 뒤에 오는 얘는 누구를 설명해? 이 주어를 설명해요. 주어 유는, 이 주어는 품사가 항상 뭐다 이거? 항상 명사죠. 그죠? 그지? 명사는 형용사, 부사 중에 누가 설명할 수 있다고? 아까 전 수직관계. 명사를 설명하려면 누가 와야 된다고? 형용사가 명사를 수직한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 말로는 해필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보이다라는 해석 때문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므로 주어인 명사를 설명하려면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이 look이라는 동사의 특징이 이렇다. 보이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부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봐봐. 요거 설명됐죠? 뭐라고 이게? 이 책은 보인다 하고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지. 요게 요렇게 뭘 설명한다? 요렇게 얘를 설명한다라고 표시를 해두세요. 그래서 형용사가 와야 돼. Interesting이라고 하는. Interesting은 해석이 뭐라고? 흥미를 일으키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형용사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야. 그 부사 안 돼요. 그런데 헷갈리는 이유는 이게 마치 우리나라 말 해석으로 뭐가 들어가요? 이 책은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 흥미롭게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죠? 마치 부사가 될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아니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you look happy를 기억하시면 돼요. you look happy가 맞다. 자, 그다음. 자, 넌 있잖아. 읽어야 돼. 이 책을. 달에 대한 이 책을 말이야. 이 책은 정말로 마찬가지예요. interesting 얘도 우리가 아까 형용사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돼. 정말로 책의 조언에 흥미를 일으키는 이 맞죠, 맞죠. 해석이 느끼는 안 되고 나도 알아. I have already read it. 요거는 그때 했는데 요 발음이 뭐라고요? 한글 발음 적어볼까? 뭐라고 발음해요? read라고 발음하셔야 돼. 얘는 PP이기 때문에 나 그거 already 이미 읽었어 하고 봐봐. 밑에 얘가 이미 읽어서 그랬지, 그지? 그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야? 너 벌써 읽었어? 너 이미 읽었어? 이런 얘기잖아. 읽은 거는 지금이에요? 아니면 과거예요? 과거지. 그래서 you did로 가는 거야. you did로. 그렇지? 요게 you read it을 앞에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동사의 반복 피하기 위해서 do로 받았다가 과거라서 did로 받은 거야. you were가 되면 안 돼요. 너 읽었다고 이렇게 되네. How about 뜻이 뭐라고 여러분? How about? 뜻이 뭐죠? How about? 뭣뭣은 어때? 이렇게 되죠. 동의어 뭐가 있죠? How about 말고 What about이 동의어입니다. 뭣뭣은 어때? 그러면 영화는 어때? 책을 읽었다고 영화 버전은 어때? Have PP 또 나오죠? 너 또한 본 적 있니? 영화를 뒤에 전면구 묶어주고 책에 대한 영화도 아, 본 적 있니? 그랬더니 얘는 have로 물어봤기 때문에 너 haven't가 되죠. 아니 본 적 없어. 그래 it's even, is은 위에 있는 요 영화를 봤죠? 그 책의 영화 버전은 even 중요하네 뒤에 있는 better 수식하네 better 뜻이 뭐고요? 이거 뭐의 비교급?
그것의 비교급이죠. 더 좋은이란 뜻이고. 요 even은 해석이 뭐예요? even의 해석은? 뭐가 있지? even? 여러분? 비교급을 앞에서 뒤에 있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게 다섯 가지 있죠. 뭐가 있었지? even, much, still, far, a lot. even까지 해서 다섯 개죠.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수식합니다. 해석은 뭐고? 해석은 훨씬이라고 하셔야 돼요. 훨씬. 훨씬. 자, 여기서 이제 문제로 자주 내는 게 너무 유치한 문제지만 비교급 요 다섯 가지 중에 very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 very가 되면 틀리다.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급 말고 원급. 그러니까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하고 very가 나오죠. very much. 그지? 요렇게. 봐봐. very 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비교급이라서 베리가 수직 못 한다고. 그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베리가 비교급 수직할 수 없다. 자, 그 영화 버전은 책 버전보다 훨씬 더 좋아. 난 희망하는데 너가 그 영화를 곧 볼 수 있기를. 순이라는 단어 곧이라는 뜻이죠. 곧 볼 수 있기를 희망해. 자, 4번. 진짜 여기저기 제가 테스트 낼 거리들이 막 보이죠. 그죠? 여러분, 시험 몇 번 봐보니까 제가 테스트 어떻게 낼지 대충 감이 잡히지 않나요? 수업 시간에 주로 강조하는 걸래요. 이렇게 수업시간 강조하고 테스트 보는 것들은 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여러분. 선생님들마다 보는 눈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잘 듣고 세세하게 기억을 하세요. 어법상 막 내고. 제가 영작으로 내는 문장은 전부 다 어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조건을 줬죠. 필요 없는 단어는 제외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지? 어법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어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단순 암기로 하시면 안 돼요. 자, I'm going to, be going to 뜻이 뭐더라, 이거? be going to 뜻이 뭐죠? 뭐뭐? 할 예정이다,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to를 써야 돼. 왜? to 부정사 시제가 뭐라 그랬지 제가? 여러분? 그렇지, 미래이기 때문에 be going to로 가셔야 돼요. 자, 저는 살 건데요, 이 seed를. 자, love 뒤에 제가 지금 뭘 체크한 걸까요? 동명사를 썼는데 밑에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뭐도 된다고 쓰면 돼요? to listen도 된다고. love라는 동사 뒤에는 동명사, to 부정사 둘 다 가능하고 뜻도 동일하다. 저는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피아노 음악을 하고 me too.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할 때 to를 쓰면 또한 역시라는 뜻이고 밑에 either 틀렸대. 이거 어떤 문제지 이거? either 뭐죠 이거? either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 either? 둘 중 하나. 그지? 둘 중 하나라는 뜻인데 either가 이게 문장 끝에서 얘도 또한 역시라는 뜻이 있어요. to와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왜 안 되냐? 얘는 부정문에서만 이렇게 써요. 부정문에서 앞에 not이나 never 등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또한 역시란 either는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to라고만 쓰셔야 돼. 나도 역시 그래. 나는 또한. 자, enjoy 뒤에는 뭐만 쓴다? enjoy 뒤엔 enjoy 뒤에 to 부정사 당연히 안 어울리지. enjoy가 뜻이 뭐야? 즐기다지. 야, 앞으로 미래에 내가 해보지도 않을 걸 즐길 수 있니? 말이 안 되잖아. 즐기는 거 뭘 즐기는 거야? 해본 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걸 즐기는 거지. 그지? 동명사 시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명사 시제가 투부정산 미래. 시제가 뭐다? 앞으로 일어난 일 미래. 원어민이 갖는 느낌. 반면에 동명사 시제가 뭐라고? 과거 아니면 현재. 둘 중 하나를 가져요. 그래서 enjoy는 그래서 뭐가 어울려? 그래서 동명사라고. 과거 아니면 현재가 어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도 않은 거 어떻게 즐겨요? 그래서 플레잉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악기 연주하다라고 할 때 반드시 뭘 써야 돼? 반드시 덜을 붙여야 돼요. 안 틀리면 틀려요. 안 쓰면 틀려요. 요거는 제가 영작으로 낼 수 있겠죠. 그죠? enjoy 주고 플레이 동사 원형 주고 피아노도 제가 덜을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안 주겠죠. 그죠? 여러분 한글 보고서 enjoy playing the piano가 나와줘야 돼요. 영작으로 나왔을 때. 자, 정말? 정말로요? 그래서 당신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나요? 맞아요. How about? 동의어 뭐라고? 밑에 적어봐봐. 뭐라고 쓰면 돼? 아까? What about 쓰면 되지. 적으면서 외우세요. How about? 제가 동의어 쓰라 문제 되겠죠? What about 쓰시면 돼. 자, 당신은 어떤 거예요? 글쎄요. I've never. 요 have pp죠? 저는 결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자, 요거 how to play 뜻이 뭐죠? How to play 뜻이 뭐지? 뭐뭐? 어떻게 연주하는지 혹은 연주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what이 되면 틀리죠? 뭐야 이건? 뜻이 뭐가 돼? What to play 뭐가 돼 이거? 무엇을 연주하는지 이렇게 되죠. 흐름상 이상하잖아. 그지?
뭘 연주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연주하는지 이렇게 되죠. 배워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고, 요거 여러분 자 바꿔보자. 요 투부정사로 된 건 주어 동사로 크게 늘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처음에 이거 다른 챕터에서 배우지 않았나? 여러분 이거 이 챕터 저랑 안 했나요? 요거 바꾸는 거? 아직 안 했나? 나온 적 없나? 그러면 다른 과에서 나와요. 다른 과에서 미리 하자. 의문사하고 투부정사 쓰면 영어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이게 봐봐. 여러분들이 이걸 왜 바꾸는지를 알아야 돼. 왜 바꾸는지. 막 바꾸는 거 있죠. 그죠? 이거 몇 번에 끝나니 이거? 45분에 끝나? 45분에? 벌써 다 끝나가는 거야? 대박. 자, 이 투부정사 있죠. 그죠? 투부정사. 영어는 투부정사를 요거를 주어 동사를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주어 동사로 된 걸 투부정사로 줄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싫어하자, 문장 전환. 그지? 왜 이러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환을 해요. 다양한 표현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이게 왜 그래? 영어는 뭘 싫어한다고? 반복을 끔찍히 싫어하거든. 한번 이렇게 쓰면 그 다음 이렇게 써주는 걸 좋아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토플이나 이런 좀 어려운 시험을 보면 라이팅, 에세이 쓰기가 들어가요. 그때 이제 한 번을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에 이런 구조로 써주는 게 이게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서 연습하면 좀 동기부여가 돼.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 투부정사를 뭐로 쪼갠다고? 주어동사 다시 늘린다고. 반대로 주어동사 다시 줄이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 나왔죠. 이거 늘리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뭐가 들어가고 처음에? 의문사 들어가겠죠.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하고 나왔어. 그 다음 투부정사 이걸 뭘로 늘린다고? 주어동사로 늘린다고 그랬죠. 주어로 뭔가 써줘야 돼. 연주하는 거 누구야 지금? 연주하는 거. 아니지. 앞에 있잖아. 아예 써주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뭘 써주면 돼? 동사 쓰면 되죠. 그죠? 동사 어떻게 쓰냐? 요 느낌 전달해야지. 요 뜻이 뭐라고? 어떻게 연주할지 이렇게 돼요. 그죠? 투부정사 미래니까. 어떻게 연주할지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 가장 비슷한 조동사 뭐가 있어요? 해야 한다? should 쓰는 거지. 그래서 should가 나오는 거라고. How I should. 조동사 나왔지 얘들아. 조동사 뒤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동사원형. 동사 뭐 쓰면 돼? 여기 to learn, 이거 to play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지?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돼? 동사 원형이지. 완성된 거라고. How I should play. 됐죠? 그죠?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이게 법칙이 있다. 예.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How I should play 쓰시면 돼요. 이렇게. 풀었어라. 제가 how to play 하고 요걸 절로 풀었어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How I should play라고 쓰시면 돼요. 반대로 How I should play가 나오면 이걸 줄였어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How to play 쓰면 되지. 그죠?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거 재밌어요. 전 희망해요. 당신도 한번 배울 기회를 갖기를 말이죠. 요거는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수식하는 구조기 때문에 반드시 영작으로 되겠죠. 이 문장. 그죠? 중요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투부정사가 명사 수식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영작 테스트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라. 자, 그 다음. 자, 2지 쭉 넘어가시고요. 쭉 넘어가시고. 자, in conversation. 자, 저는 정말로 또 동사 꾸며서 부사 잘해요. 좋아해요. 당신의 책을. About training dogs. 자, 요거 복습해보자. About 뭡니까, 이거?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원래 누구 자리라고? 원래 누구 자리였지?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 그지? 아, 근데 동사가 오니까 뭐로 바꿔줘야 돼? 동명사를 ing로 바꿔준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반드시 돼야 된다. 개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당신의 책 너무 좋아하고요. 고맙습니다. 개 좋아하세요? 네? 하고 두루 물어봐서 두가 맞지. 그지? 개 좋아해요. 저는 사랑해요. 모든 종류의 개들을 have pp로 가죠. 당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또 전치사 뒤에 동명사 확인하시고 되는 거. animal doctor 뭡니까 이거? 수의사죠. 이건 너무 쉬운 단어고 좀 어려운 단어 외워야지. 이렇게 써요. 발음 따라해봐봐 여러분. 자, 요거 V 발음. 여러분 저랑 V 발음 했나요? V 발음 연습했나요 저랑? 안 했나요? 하하. 자, 여러분 또 멘붕이겠군.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서 제발 지워. 아, 나 진짜 이것만 나오면 애들이 다 V래. V 쌤 V 사진 찍을 때 쌤 V 어우 주둥이를 확 V. 야, 이게 이 음절이 아니야. 음절 두 개가 아니야 이게.
아, 초딩 때부터 영어를 잘못 배워갖고, 그지? 자, 봐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B 있죠, B. B. 이게 국어의 B고, B읍이고, 얘는 혀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입술이 달라요. 자, 살짝 깨물어. 윗니빨로 아래 입술 살짝 깨물어봐. 깨물어. 깨물었니? 깨물었니? 여기서 이 상태로 핸드폰 진동을 너희들이 묘사한다 생각해봐봐. 어떻게? 핸드폰이 떨려, 진동이 와. 어떻게? 해봐봐. 야, 씨발 좀 빨리 안 해. 나만 등신 갖고 원숭이 보듯이 보니. 자, 해봐봐. 해봐. 좀 취미 생각 이렇게 하고 갈게. 해봐. 야, 재밌냐? 보니까 따라해봐. 야, 끝까지 한다 내가. 진도 안 나간다 니네. 어, 진도 안 나가면 테스트 볼 수가 없지. 개꿀. 자, 해봐. 야, 씨. 이거 씨. 존나 힘들어. 해봐봐, 한 번만. 중요한 거야. 해봐. 했다 치고, 씨. 했다 치고, 씨. 야, 이 상태에서 발음을 딱, 발음을 내뱉으면 V가 돼요. V. 이건 해봐봐. V. V잖아, 그건. 따라봐. V. 야, 그 V잖아.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 연습을 부단히 합시다. 계속 나올 때마다. 하는 순간 여기 앞니빨하고 입술에 살짝 진동이 와야 돼요. 진동이. 그래서 V 해봐. V. 어, 이게 안 될까 왜. 아, 나 진짜 나 여학생들이라 내가 병신이라 할 수도 없고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 사실. 남학생들만 있었으면 야 병신들아 했을 거야. 한 번만 해보자. 한 번. V. V 자꾸 누가 V가 들려. V 들리지? V라 하면 안 돼. 연습하자 이거. 따라해. Veterinarian. 한 번 더. Veterinarian. 오케이. 자, 아직 갈 길이 멀어. 그지? 여러분, 제가 발음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점점 살아가다 보면 알게 돼요. 발음 챙기자. 자, 그래서 요 단어를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동의어 써라라고 할 거예요. V라는 단어 주고 줄여서 Vet이라고 하기도 해요. 해브로 물어봐서 해브로 답하죠.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데 요건 뭐 유치한 문제. Being 때문에 틀리죠. Want 때문에. 되길 정말로 원해요. 수의사가. What are you doing? 뭘 하고 있나요?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동의어 뭐가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동의어 몇 개 외웠지? 두 개 외웠죠? 뭐가 있지? 뭐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In order to. 어, 지금 오더 발음 좋았어. In order to. 또 뭐가 있죠, 여러분? So as to. 그지? 고딩대도 계속 나와요. 이거 이상 안 나와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이거 외우시면 돼요. 고딩까지 끝나. 자, 저는 volunteer. 아, 또 나와. V 또 나와. 야, 자원봉사. 따라해보자. 아, 기회 계속 나오는 거야. 넘어가고 싶은데. 자, 따라해봐. Volunteer. 오, 훨씬 나 아까 보다. 그지? 다시 한번 더. Volunteer. 오케이, 좋아. 여러분이 발음이 이 개떡 같은 이유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학교 교육이 일단 잘못됐고, 심지어 학원도 잘못됐어, 학원도. 영어쌤들인데 발음이 안 좋은 게 말이 되냐, 이게? 그지 않냐? 너네 영어쌤 중에, 영어 강사 중에 발음 좋은 강사 그리 많이 못 만났지,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발음이 좋아야지, 원어민만큼 좋아야지.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게 말이 되냐고. 발음 연습해야지, 강사들도. 그죠? 제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막 일어나서, 오 마이 갓! 막 애기 깐나니 그랬겠습니까, 제가? 다 연습한 거지, 그죠? 어. 강사들이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 학교 선생님들 잘못했고 일단 학원도 잘못했어. 발음 챙겨야지. 그지? 영어 강사라면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발음 챙겨. 제발. 제발. 평생 써먹어. 한 번만. 그래서 발음을 다 연습해두고 여러분들이 단어 외울 때죠. 그죠? 단어 외울 때마다 발음을 챙기면 발음이 점점 좋아져요. 어, 발음이.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걸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발런티어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발음하면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안 돼. 심지어 막 틀려. 볼룬티어 막 이렇게 막 소리 난 대로 막 지 맘대로 막 써고 못 외우니까. 그지? 어, 발룬테리 막 이러고 막. 어. 그럼 안 돼. 발음 챙겨야 돼. 단어 외울 때 발음 챙겨. 그래서 단어 외우시면서 저한테 오다 가다 제가 보이면 저 붙들고 발음해달라 그래. 쌤, 이거 발음하세요. 그럼 volunteer 해줄게. 어. 뭐 화장실 가다가도 쌤, 오줌 싸기 전에 이거 발음 한번 하고 가요. 오케이, great. 아, 내 발음 해주고 갈 거야. 나를 막 활용하라고. 어차피 수강료 내는 거. 발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같은 영어 실력이라면 발음이 좋을 때 훨씬 잘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면접을 본 뭘 하든 굉장히 유리해요. 발음이 좋으면.
그 발음이 좋아야지 영어를 하는데. 야, 우리는, 야, 미국 애가 우리나라 말을 배웠는데, 시간 다 됐네? 미국 애가 우리나라 말을 배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거 할까? 이거? 육과 해석지, 이거. 우리는 육과 해석지를 해야 되지, 그지? 근데 미국 애들 어떻게 발음해, 이거? 어, 육과 해석지. 걔네들 이러잖아, 그지? 육과 해석지. 왜냐면 걔들은, 왜냐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어에는 연음이랑 연음. 발음이 이어가거든.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 그게 습관화가 돼갖고 애들은, 우리는 그 반면에 뭐예요? 음절별로 다 끊겨. 육과 해석지 다 끊어서 하지, 그지? 그러니까 미국 영어나 다 이어져. 육과 해석지. 7월 7일 5월 RC 육과 해석지. 28주 육과 단어 노트 X 삼수기. 이렇게 다 이어내면 그지? 뭐랄 같다. 걔들은 다 이어 이렇게. 야 그럼 봐봐. 웃기지, 그지? 졸라 웃기지, 그지? 이게 니네가 영어 발음할 때 내가 존나 웃긴 거라고. 이게 그 존나 지금 존나 웃겼지? 난 니네 영어 발음하는 게 이렇게 웃기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거 페테리 내리안 존나 웃기게 들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냐고. 어? 미국의 마이크라는 애가 마이크가 이걸 막 육과 해석지 이러고 있으면 니네 그거 그걸 보고 두고 볼 거야? 교정해 줄거 아니야, 그지? 야 마이크 야, 병신아 그게 아니야. 잘 봐. 영어 우리나라만을 끝내야 돼. 육과 해석 따라해봐. 육과 해석지 따라해봐. 그럼 걔 뭐라 그래? 육과 해석지 뭐 이러잖아, 그지? 그거 틀린 거잖아. 바로 잡아줘야 되지, 그지? 근데 마찬가지라고. 어. 이거를 배터리 내리한? 와, 존나 웃기다고, 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것도 난 직업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바로 잡아줘야지. 얘들아, 그게 아니야? Veterinarian 이라고 해야 돼. 그런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는 영어는 영어답게 발음한다. 알았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 우리 어학원이죠, 어학원, 그지? 어학원이면 영어를 영어답게 해야지. 그지? 어학원 아니면서. 그죠? 물론 입시 영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영어라고. 어. 단순히 외워서 시험 딱 보고 점수 높이고 이걸 끊으면 안 돼. 영어는 평생 이제 달고 가는 거라서 발음서부터, 영어의 원리서부터, 문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걸 다 배우셔야 돼. 그래서 내신 대비라고 무조건 탁 외워서 시험 때 탁 쏟아붓고 끝! 다 날아가잖아, 항상. 그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투부정사가 미래를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부터 이런 기본적인 거 있죠. 어학으로서 영어를 자꾸 익히셔야 돼. 그러면 탄탄해지면서 몇 과를 시험 보더라도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 올라가서 이게 빛을 발합니다. 중딩 때는 어차피 좀 외우면 뭐 일부 중학교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뭐 그냥 그대로 나온 학교가 꽤 많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예 바뀌어요. 단어도 바뀌고 문장 구조로 바꿔버려요. 그때 암기로 안 되거든. 그때 발휘되는 게 바로 기본적인 어학, 영어 실력이에요. 그걸 키우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기존에 했던 막 암기해서 막 하고 이거는 쓸모없어. 그래서 제가 테스트에 문장을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어형 막 변화시키고 바꾸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리 연습해야지. 그게 진짜 실력이야. 아시겠죠? 자, 쉬는 시간을 다 써버렸네. 계속 쭉 해도 되겠니 여러분? 좀 요거는 끝내고 요거는 끝내고 대화는 좀 다 끝내고 대화 끝내고 쉬는 시간 필요해? 지금 쉰 거 아니야? 지금 육과 해석지? 이게 쉰 거 아니야? 이거 쉰 거 아니야? 내가 존나 힘들었는데 내가 못 쉬었지? 니네 쉬었잖아 앉아서 육과 해석지? 이게 쉬었잖아 니들은. 자 맞춰 좀 합시다. 그래서 발음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영어를 영어답게 배우자. 제발 좀 영어를 영어답게 학과목 말고 언어로서 배우자. 자, 저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말이죠. 아, 그거 좋네요. else라는 게 여러분 많이 봤죠? 요게 자기 뜻이 있어요. 그 밖의 또 다른 이런 뜻이에요. 단어를 외워도. 그 밖의 또 다른. 그 밖에 무엇을 당신은 하고 있나요? 저는 보고 있는데 많은 TV쇼들을 말이죠. 동물에 대한. 자, a lot of 밑줄 긋고 이렇게 유치한 문제인데요. 멋지는 틀렸다고 할까? 멋지면 틀리지, 이거? 언제 써요? 셀수? 없는 거였어요. 이제 S 붙었다는 얘기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네요. I hope 대승력됐죠. 당신이 좋은 수의사가 언젠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쭉 넘어가시고 예시는 자 대화의 마지막이니까 talk and play. 자 이지 요거 잘 안 들어가던데 일단 복습하자. 요거 나온 구조가 또 나오니까 민호야 have you ever been to 뭐라고 이거 가본 적이 있니? 너 울릉도에 가본 적이 있니? 해부건 튼 말이 안 되죠. 그치? 너 울릉도 가버렸니?
그죠? 물론 소설책엔 등장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여기서 말이 안 돼. 울릉도 가본 적 있니? Yes, I have고요. 나는 거기서 정말 재밌었어. 알겠다. 여기에 사인 좀 해줬고. 자, 노후로 가면 나는 가본 적이 절대로 없어. Have been to, never been to. 하고, 그러면 가기를 희망해, 언젠가. 자, 하고, 그럼 끝인가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